문재인 대통령이 제7차 한일 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9일 당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.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3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일본을 방문합니다. 현직 대통령으로는 6년 반 만에 이뤄지는 일본 방문입니다.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 중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납니다. 논의의 초점은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.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일 중 3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. 청와대는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간 협력이 제도화되고 에너지와 환경,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실질 협력 분야에서 세 나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의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한편 문 대통령은 한일 중 정상회의 후에 아베 총리와 오찬까지 이어지는 양자 회담을 합니다.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.